수 있어요. 근데 아픈 들어서. 것도 아픈 거지만 수술하면 네. 우선 제일 걱정인 게 돈. 약은 얼마 안 하잖아요. 네. 지금 당장 사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뭐 보험이 되는지 아니면 네.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 아까 말한 비중경 만곡증, 합의학계 축소술 다 보험이 되는 수술인 거고 이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실비보험이 되느냐? 보통의 이비인후과들은 대부분 다 실비보험 적용이 돼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건 내가 자각을 했어요. 그럼 수술을 해야 될 텐데 BS코아만의 다른 병원과 좀 차별화된 수술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대학병원을 해서 할까 아니면 저희 병원도 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규모가 큰 개인병원을 할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실은 수술술기는 대학병원에서 코만 전문한 교수님과 내가 앉을 자신이 있는데 그런데 대학병원은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편의적으로 가게 돼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입원도 보통은 한 2박 3일 해요. 저희는 당일 입퇴원도 가능해요. 본인이 별로 안 불편하다. 집에 가서 쉬는 게 낫죠. 뭐하러 병원에 있냐고요. 그런데 집에 가기가 멀어요. 혹은 집에서 누가나 봐줄 사람이 없어요. 아, 아플까봐 겁나요. 그럼 저희는 1박 2일, 2박 3일 해요.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모가 오히려 대학병원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대학병원은 모든 관리를 대학 교수님이 다 해주지 않아요. 수술에서 핵심만 하세요. 나머지 소독, 뭐 관리 이런 거는 다 레지던트라고 하죠. 전공의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인 병원이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다 제가 해요. 그리고 접근성인데 하고 나서 몇 번 와야 되거든요. 대학병원이 집 근처면 괜찮은데 멀리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감이 있고 근데 대학병원은 접수도 힘들고 가기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되니까 접근성 편하다는 게 우리도 장점이기도 하죠.